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에 이렇게 상상만 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해 보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아이콘루프도 많은 경험과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콘루프 대표 김종엽입니다. 아이콘루프는 2016년 5월에 설립돼서 블록체인 플랫폼 및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블록체인 기업입니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어떤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블록체인이 생활 곳곳에 이제 스며들어서 일상을 바꾸는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이콘루프는 이 웹3 시대의 블록체인 선도주자로서 이 독자적인 블록체인 코어 기술 및 확장 기술에다가 DID, 월렛, 디파이, NFT 같은 응용 기술을 조합해서 웹3 비즈니스의 전 영역에 기술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인 파라메타를 기본 인프라로 구축하고요. 또 자체 DID 신원 인증 플랫폼인 MyID를 통해서 사용자 인증 및 ID를 제공하는 형태로 기존의 웹2 서비스 비즈니스를 웹3로 전환하고자 하거나 웹3 기반의 신규 비즈니스 그 플랫폼 및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각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맞춤형 블록체인 메인넷을 구축하고 그냥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기술 및 운영 전반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MyID는 아이콘루프의 자체 DID 기술로 구현한 신원인증 플랫폼입니다.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서 금융 분야의 신뢰 구축을 위한 규제적 발판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아이디 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인 MyID 얼라이언스를 출범했고요. 이 MyID 플랫폼을 통해서 기존 시장의 문제와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 증권사, 이커머스사, 제조사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85개 기관 및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 중이며 이런 범금융권을 시작으로 핀테크, 이커머스, 공유경제, 헬스케어 등 타 업권으로까지 협력관계를 확장해서 DID를 넘어서 블록체인 활용의 선구적 사례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디지털 아이디는 이제 공인인증 기관이나 어떤 플랫폼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형태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제대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중앙화된 아이디 체계에서 이 블록체인 기반화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저희 DID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는데요. 가장 영향력이 큰 분야인 금융권을 시작으로 사실 풀어가고자 했습니다만 사실 이 금융 영역이 철저한 규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이 혁신금융 서비스였습니다. 실제 이를 통해서 금융권과의 DID 서비스 사례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MyID는 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이후에 아이콘루프는 신한은행과 국내 최초로 금융권 DID 서비스를 상용화했습니다. 이어서 NH농협은행과도 이 MyID 기반의 DID 실명인증 서비스인 NH농협은행 금융실명인증을 출시했고요. 이처럼 성공적인 금융권 DID 서비스 사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으로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가 간소화가 되었기 때문에 대형 금융사와의 협업이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MyID로 구현한 대표 레퍼런스 중에 NH농협은행 금융실명인증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H농협 계좌를 가진 사용자는 MyID 기반의 이 증 앱을 통해서 NH농협은행 금융실명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금융거래 시마다 휴대폰 인증이라든지 신분증 촬영, 계좌 소유 인증 등 별도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편하게 비대면 실명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명 확인이 필요한 금융권 업무에는 계좌 개설이라든지 금융상품 가입, 비무별로 변경, 인증수단 발급 및 변경 등이 있습니다. 아이콘루프는 국내 유일 글로벌에서 입증된 블록체인 원천 기술을 보유한 1세대 블록체인 기업입니다. 서울시 등 공공기관, 금투협 등 금융기관, 금거래소 등 민간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전 세계 150개 이상의 팀이 참여하여 운영 중인 인터체인 특화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아이콘,
그 NFT 커뮤니티 포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하바 등과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에도 기술 전반을 지원하여서 다방면에서 개발 및 운영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에 이렇게 상상만 했던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실행해 보시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아이콘루프도 많은 경험과 기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으로서 이 웹3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DID를 포함한 여러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웹3 비즈니스를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자들과 함께할 계획입니다. 이는 이제 단순하게 기술 공급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파트너끼리 협력하는 형태로서 컨설팅부터 토큰 이코노미까지 함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공동 협력을 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MyID 역시 서비스 부가 조건 완화, 또 비금융 분야로의 서비스 활용처 확대 등을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타 업권으로 서비스를 확장함으로써 보다 많은 실질적 활용 사례를 만들고 디지털 아이디를 넘어서 데이터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유통 기반 플랫폼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